봤어요? 이불은 황희가 사러 갔는데. 혹시 몰라 한차 챙겨왔어요. 어쨌든 언니, 나 급한 볼일 있어 가요. 효은이는 이제 막 골아떨어졌으니까 한동안 세상 모르고 잘 거예요. 나 갔다 올게요. 이 꼴을 당하려고 그렇게 앞뒤 분간도 않고 이혼부터 해. 청소부터 해. 그거 열어봐. 걸려들었어. 예. 본사 오는 길에 생각나서. 선배 전부터 샀던 책이잖아요. 나도 말해놓고 있었는데 고마워. 유서봐, 나 좀 보세요. 고모님. 아래층서 아무리 전화를 해도 자네가 안 받길래 직접 올라왔는데 자네 인간이 그러는 거 아니지? 어떻게 자네가 우리 황희한테 이러나? 머무든 게 머무든 게 나무란다고 이 모든 사안이 누구로부터 비롯된 건데 자네가 그래? 아저 고모님. 우리 황희만 잘못을 했나? 아닌 말로 자네가 먼저 한눈을 안 팔았으면 우리 황희가 그랬겠어? 아무리 남자 바람 다르고 여자 바람 다르다지만 이건 아니지. 다른 거 다 떠나서 어떻게 내 자식까지 나 몰라라 양육비까지 입을 싹 닦을 수가 있어? 고모님, 저 나가서... 나가긴 뭘 나가. 여기서 판 벌린 거 여기서 끝내야지. 저 고모님, 여기 사무실입니다. 왜? 쪽팔리고 부끄러운 짓인 건 알아? 그럼 그런 짓을 안 하면 될 일 아니야. 부부간의 사단은 사단이고 그래도 인간의 도리는 최소한 해야지. 어떻게 내 자식까지 나 몰라라 애엄마를 그 지경으로 알거지 만들어 내쫓으면서 양육비마저 안 줄 수가 있어? 최소한 애를 먹이고 재우고 키울 직한이랑 양육비만큼은 책임져 줘야 할 거 아니야. 말씀이 좀 지나치신 것 같네요. 누가요? 내가요? 예. 어떻게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막무가내로 그러세요? 그런데 이 아가씨가 지금 뭘 한다고 어른 말씀 중에 끼어들어 지랄 연병을 떨어? 막무가내? 고모님! 나가세요. 예? 나가서 말씀하세요. 여기 사무실입니다. 더 할 얘기 있으세요? 할 얘기 다 했어. 아까도 말했듯이 최소한 살 집칸이랑 애 양육비만큼은 책임을 지라는 말이야, 내 말은. 알겠습니다. 화기랑 얘기할 테니까 가세요, 그럼. 유서방. 먼저 가보겠습니다. 저런 건방진 자식이. 니들이 이혼한 조카를 둔 고모의 마음을 아냐? 나도 쪽팔리는 건 안다. 난데, 너 이런 식으로 치사하게 나올 거야? 할 말 있으면 이제 직접 하든가. 무슨 소리야? 흥분만 하지 말고 설명을 해봐. 무슨 소리냐니까. 뭐? 알았어. 알았다고 미안해. 그럼 어쩌라고. 난 모르는 일인데. 왔어? 언제 오셨어요? 꼴 좋다.
아주 이 꼴로 살려고 그렇게 천지분간도 안고 가서 도장도 찍었어? 어제는 어디서 잤어? 여관에서 잤어요. 고모는요? 이리 풀려는 자식. 고모! 왜? 그새를 못 참고 벌써 전화를 했든? 야, 고모 때문에 못 살아 진짜. 거길 왜 쫓아가? 거기가 어디라고 쫓아가서 근난동을 부려. 아, 무슨 소리야? 고모가 어딜 쫓아갔는데? 유서방 사무실 쫓아가 한바탕 해대고 오는 길이에요. 그 주리를 틀 놈의 자식이 이 지집을 완전히 깨벗게 쫓아냈대요. 아, 내가 안 받겠다고 했다니까. 양육비 내가 됐다고 했어. 왜? 왜 양육비를 안 받아? 준다는 법정 양육비 얼마 되지도 않아요. 그리고 그거 조금 줘놓고 나중에 생색낼까봐도 싫고요. 이 지지배가 그래도 아 재산분할도 못해준다 그랬대요. 정 받아가고 싶으면 소송 걸라고요. 너 그런 거 다 알고도 엊그제 도장 찍은 거야? 아 치사하잖아요. 아, 그리고 그 사람 가진 돈 얼마 되지도 않아요. 아이고 내가 진짜 말리지 마. 응? 저 지지배 좀 늘씬하게 맞아야 돼. 아 더 때려요 언니.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너만 생각해? 어떻게 해서 끝까지 네 자존심만 내세워? 효은이를 생각해 할 거냐, 효은이를? 그럴 거면 차라리 애를 맞지나 말든가. 애는 떡 맡아놓고 밥 몇 개 키울 거야? 물 몇 개 키울 거야? 어? 아우, 아파요, 엄마. 엄마, 언니가 아무 생각이 없어 그랬겠어? 내가 지 얼굴 보기가 부끄럽다. 물어도 돼요? 어떻게 된 거예요? 이왕 씨랑 이혼한 거예요? 와. 이호사를 아까 고모님이 다 까발려줘서 굳이 설명 안 해도 알겠죠. 내가 다시 보이지 않나? 어, 다시는 보여요. 유부남에서 공략 가능한 싱글로. 그럼 내가 이제 맘 놓고 좋아해도 되는 거야? 무스라고 한 말인데 좀 썰렁하죠.